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그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하는 장치로 새로운 강의 장치 아이스 클래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허 출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픈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인터와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하나 로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 강의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iStudio나 mStudio는 그 새로운 시대, 프레젠테이션을 새로운 시대를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여줬고 여기서 지금 존 버그만도 와서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강의 장치다, 녹화된다, 그것이 원격지에 간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 IST 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그 이 강의 장치를 어떻게 하면 그 강의실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린을 그 스튜디오에 많이 넣었습니다. 강의 스튜디오에 넣어서 사실 이 교실 안에다가 이제 그린을 넣어서 많이 했죠. 우리 스마트학회에서도 많이 했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그런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변화해가지 않습니까? 제 세미나실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 수업에 쓸 때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저도 강의를 강단에 여러 번 섰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보면서 실제 라이브 강의는 페이스북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교실의 녹화 장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실의 강의 장치다. 강의를 강사들이 이걸 써서 하면 강의실에서도 더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까? 장면에서 변하게 더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빨리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방향, 학생들 방향에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이 출력 화면이 하나 더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는 학생들은 전부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난다. 강의실에서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는 기술, 그것이 특허의 또 하나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선생님 강의를 하려고 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은 칠판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칠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원격 교실에서 보는 거를 이제는 여기다 놔도 된다. 이 선생님 강의를 이걸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교탁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격 수업이 이제 바야흐로 가능하게 됐다. 원격 수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에 해당합니다. 이 원격 교회, 또 미국에 하는 수업이 한국에서 보는데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 장치가 사용되어져서 강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한 그 강의의 혁명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볼 때는 선생님이 또 칠판을 볼 때는 칠판이 커지는 방식에 의해서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화면이 교실에 프로젝터로 보일 때 또 그것이 교실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큰 화면에 보여주는 강의 장치 방식이 강의를 스마트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강의는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보여지고 그 강의는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강의, 선생님이 있는 교실 강의가 원격지에도 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걸 시범박스까지 보여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그 똑똑한 강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그 강의들이 어디서나 교회에서도 학교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다면 이것을 저는 오토매틱 강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강의는 사실 선생님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강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강의는 다시 쓸 수 있다. 이것을 장치를 놓으면 자동으로 되고, 물론 오퍼레이터가 하면 더 멋있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도, 온누리교회 이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들과 성경 내용이 같이 나오는 좀 다이나믹한 방식에 의한 강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노트북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체 파워포인트를 넣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교탁, VRAR 교탁이라는 특허를 내고 그 방식에 의한 강의 장치로 아예 교탁을 다 바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런 이제 카메라로 판서를 할 경우에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도 하고, 자동 트래킹, 요새 자동 트래킹이 뭐 많이 저렴해지고 좋은 카메라들이 나와서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수업은 학생들과 동시 눈맞춤이 된다. 학생들과 양방향 질문 대답이 되는 화상회. 이 화상회에는 다른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스카이프나 우브나 줌 같은 것을 쓰는 겁니다. 다들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화상회의 같은 방식을 쓸 때 이 특별한 것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카카오를 쓰는데 라인을 넣어봐야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화상회의도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에 다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매일 회의를 하는 거에다가 이 방식을 적용하면 그대로 그것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때 잘 나왔던 우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새로 난 줌 같은 경우, 발음 제가 Z 이거 잘 못해서 하여튼 줌 그 화상회의는 정말 아름답게 고화질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무료 프로그램을 써서 이것을 하게 되면 값비싼 시스템보다 더 낫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카메라는 선생님을 지금처럼, 또 한 카메라는 학생들, 여기 학생이죠. 이쪽에 보이는 학생들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장치로 이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iStudio M2에 쓰이고 있는 특허 사항은 3D 믹싱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3D 믹서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그 스위처 믹서에 사용된 기술들이긴 한데, 그것이 고가의 기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이 멋진 장면을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 장면 내부를 스위칭하고, 스위칭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쪽 장면도 스위칭하고, 그리고 전체 씬,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장면이 변화시켜서, 사실 지금 이 장면에 노트북, 칠판, 학생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그 인텔리전트 스위처, 또 트래킹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제스처 인식소, 또 페이스 리코그니션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보인 것 같은 기술에 의해서 이 ICM 스튜디오만 교실에 설치하면 그 교실은 무한한 공간이 된다. 그 다림은 방송 기술을, 또 테레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화면에 보이는 기술로, 또 그것을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하는 기술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공헌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교실은, 여러분의 회의실은, 여러분의 원격 수업, 지금 인력개발원 등에서 서울에 있는 인력개발원, 또 부천에 있는 인력개발원, 인천에 있는 인력개발원, 이렇게 다니던 시대는 이제 이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강의가 쉐어될 수 있다. 또 컨퍼런스를 가서 보는 것들도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러한 교실에 가야만 강의가 되고 교실에 가야만 수업을 듣던 시대에서 이제 다림의 M2 클래스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교실은 이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녹화함으로써 다른 시간에도 영원히 강의를 보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 제품 기술로 여러분의 강의 문화를 바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